지역의 균형 발전을 실현할 수단으로서 첨단 기술인 빅데이터가 부각되고 있는데요. 올해 마지막으로 열린 균형발전정보협력포럼에서도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들이 공유됐습니다. 보도에 이창수 기자입니다.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해보는 균형발전정보협력포럼이 열렸습니다. 포럼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과 한국산업기술문화재단이 주관했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이어온 이번 포럼의 주제는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균형 잡힌 지방시대로의 도약. 기조 강연에서 이경전 경희대 교수는 빅데이터의 활용은 지역의 특정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중요한 요소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나비스와 인공지능의 활용이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포럼에서는 나비스 균형 발전 빅데이터 분석 공모전에 대한 시상이 이뤄졌습니다. 대상을 받은 DM팀은 생활 인구에 기반한 빅데이터를 분석해 소규모 도시의 발전 방안을 모색한 결과물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지역의 균형 발전 사례를 생생히 전달한 5명의 우수 나비스 큐레이터에 대한 시상도 진행됐습니다. 지난 7월 출범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새롭게 수립한 정책을 통해 정부가 균형 발전의 조력자이자 동반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올해 10월에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지방시대 종합계획 추진을 통해 양질의 신규 일자리와 청년 인구가 늘어나며 지방대학이 지역 혁신과 인재 양성의 산실이 되고 농어촌과 도시가 상생 발전하는 지방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양산시청 오대웅 주무관은 인공지능과 민간 클라우드 데이터를 융합한 지역축제 빅데이터 분석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오 주무관은 인공지능 피플카운트 장비, 유동인구와 지역소비의 시각화 등을 통해 지역축제의 핵심인 방문객 수를 정확히 집계함으로써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산업뉴스 이창수입니다.